현대차가 신형 그랜저와 소나타 등 신차를 앞세워 연초부터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년간 연초에 세운 판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대자동차가 올해 목표로 한 자동차 판매량은 508만 대입니다. 작년 계획보다 7만 대 늘어난 수준입니다. 올해는 새롭게 내놓은 신형 그랜저와 소나타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전년보다 8.7% 증가한 53,113대를 팔았습니다. 최근 4년간 현대차는 연초 내놓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는데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간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2013년에는 계획보다 33만 대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고, 2014년에는 41만 대 미달했습니다.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전년보다 7만 대 낮춘 501만 대를 잡았지만 파업 등의 여파로 496만 대 파는 데 그쳤습니다. 올해 역시 중국 시장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안감이 있고 국제 유가도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 산유국 자동차 수요가 회복될지도 불확실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양한 신차 출시와 중국 공장 준공 등을 통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대차는 3월에 소나타 뉴 라이즈를 출시한 데 이어 6월엔 소형 SUV 코나, 8월엔 제네시스 G70을 잇따라 출시할 예정입니다. 친환경 부문에서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, 아이오닉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 지난해 준공된 중국 창저우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, 충칭 공장까지 준공되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. 중국 자공저 우공장 신규로 돌아가고 파업과 감안하고 하면은 뭐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지 싶은데요. 판매 쪽에서는 G70 같은 것도 나오는데 신규 차종들이다 보니까 임팩트가 상당히 있겠죠. 현대차가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, 저유가의 난국을 이겨내고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.